가평입니다. 어제는 전시회 갤러리에 갔었는데 어떤 조각가, 설치 미술가 작품전을 보면서 그분은 작품을 설치하고 그걸 사진으로 연출을 한답니다. 작품을 만들어 놓고 사진으로 연출을 해서 사진으로 작품을 남기고 전시를 하는 분이랍니다. 어떻게 보면은 사람이 만든 작품은 설치 미술이나 일반 작품은 영원할 수 없는 것 같습니다. 요즘에 가평에도 갑자기 비가 쏟아지고 천둥 번개가 치고 바람이 부는데도 저기 도송이 저 물방울 맺힌 것도 제가 한 게 아니라 새벽 이슬을 맞고 지금 드렁드렁드렁 걸려있는 겁니다. 저렇게 가녀린 줄기 끝에 무거운 열매 두 개를 매달았는데 그 비바람에도 저게 꺾이지 않는 것이 참으로 신기합니다. 그러나 저것은 곧 떨어질 테고 제가 이렇게 영상으로 남겨놓은 자료는 찍은 사진은 데이터로 영원할 수도 있습니다. 요즘은 그런 시대입니다. 사람이 산다는 것도 일순간인데 기록을 잘 해놓으면 어떤 종교보다도 뒤에 쫓아가는 후손이 힘들 때 좋은 지침이 될 것 같습니다. 이제는 뭐 책으로 남기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렇게 영상으로 남기는 시대가 됐습니다. 한철 피는 꽃을 제가 영원히 남기는 역할을 하는 겁니다. 저는 다니면서 많은 사람들이 사는 모습과 행사, 작품, 풍경, 카페, 뭐 사람 사는 모습을 많이 보고 다닙니다. 직업상도 그렇지만 의도적으로도 그런 것을 기록하는 것을 좋아합니다. 사람 사는 거 다 비슷비슷한데 잘 살던 못 살던 한쪽 구석 다 힘들게들 사는데 뭔가 방법이 나올 것 같은 뭔가 저는 행복하게 사는 방법이 나올 것 같은 이렇게 살면 사람답게 사는 거다 그런 게 뭔가 잡힐 것 같은 느낌이 듭니다. 절에 가고 교회에 가고 유명하다는 스님 목사님 만나서 좋은 소리 듣는 것도 중요하지만
자연과 함께 살아가는 것이 큰 진리를 배우는 것 같습니다. 아이고,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아, 너무 좋습니다.